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계획하셨던 일들 올해에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제 새해에 떡국을 먹죠. 근데 일본은요, 이 떡국과 같은 의미로 토시코시 소바라는 걸 먹습니다. 토시코시라는 게 새해를 넘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새해를 넘기는 소바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토시코시 소바를 먹기 위해서 오늘은 사이사키야라는 것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이곳 후쿠오카도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따끈한 게 먹고 싶어서 따끈한 소바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바를 먹으러 온 곳은요, 사이사키야라는 곳인데요, 수제 소바가 맛있는 곳으로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 이토리 데스. 今のはい。ランチタイムって何時までですか？明日の3時半ですね。あ、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ちょっと品切れの商品が。あ、はい。ございまして、すいません。はい。一度の炙りサバ寿司。はい。炙りサバ寿司と丼のカツ丼ですね。あ、それは品切れですね。はい、品切れになります。じゃあおすすめのものってありますか？ これできますか？はい、できます。じゃあこれにしますよ。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かき揚げ丼がですね、丼が大体ミニサイズになっているので、結構お蕎麦と一緒が丁度いいんです。そう、一緒にします。一緒でいいですか？はい。お蕎麦はザルそばかかけそばかお選びいただけるんですか？かけそばにします。かけそばにね、かしこまりました。あ、この食べながら自分が食べるのをちょっと撮影してもいいんですか？ 撮影ですか？あ、自分だけです。自分だけ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お願いします。 우선 가게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떤 모던한 느낌하고 일본풍과 같이 융합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게 내부 모습도 예뻐서 화면으로 좀 봐주시고요, 보시면서 제가 선택한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키아게동하고 카케소바를 선택했습니다. 카키아게동은요, 조개 관자나 새우, 채소 등을 밀가루로 반죽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튀긴 다음에 밥 위에 얹어서 먹는 그러한 카키아게동이고요. 그리고 카케소바는요, 장국에 면이 담겨진 채로 나오는 가장 심플하다면 심플한 형태의 소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케소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카케루란 뜻이요, 일본어로 무언가를 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국물을 부어놓은 상태로서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케소바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 소바 자체를요, 면을 장국에 찍어서 먹는 형태로 먹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귀찮아지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인 카케소바로, 아예 담겨진 상태로 먹는 소바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음식도 나왔으니까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그러하듯이 먹기 전에 음식 모습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어떻게 부르나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답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시치미가 들어간 시치미통이죠? 요건 일본어로는요, 타케세 시치미이레라고 합니다. 즉, 대나무로 만든, 즉, 대나무 시치미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주문했던 카키하기 동이고요. 이 튀김이 갓 튀겨서 나와서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밥하고 먹다 보니까 그 어떤 기름기도 밥하고 잘 섞이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던 오늘 메인 요리인 카케소바입니다. 이게 수제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국물도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요. 말하는 걸 좀 줄이고요. 먹는 모습 그리고 소리도 즐겨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의 즐거움 중 하나가 어떤 먹는 모습과 먹는 소리 그런 것도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과 소리 같이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ごちそうさま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수제소바가 맛있는 곳 사이사키야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요.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